안녕하세요. 돼지 쪼금통입니다. 돼지 꿀꿀이 쪼금통이에요. 꿀꿀. 이번에 해볼 게임은 매주 월요일의 피그시티.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. 제가 생각을 한 게 있는데요. 여기를 개미집으로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요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놓고, 요렇게 하면은 보이죠? 이렇게 개미가 될 수 있어요. 개미처럼. 얘들아, 왜 화났어? 아, 그리고 제가 그 알아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댓글에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대요. 그래서 한번 계속 쳐다볼게요. 친구, 친구, 너랑 나는 친구다. You and me, friend. 어디였지? 친구가 된 나머지 너무 기쁜 나머지 없어진 건가? 친구 친구 너랑 나랑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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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해줘. 눈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나? 친구가 왜 안 되죠? 보고 있으면 친구 된다 그랬는데.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도 막아야 되는구나. 자,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면, 한 가지 알아낸 사실은 유리도 이렇게 관통이 돼서 볼 수가 있다는 거. 굉장한 사실이에요. 신난다. 개미가 되었어요. 자, 2층 개미집이 완성이 되었어요. 이렇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파트 대신 할 수 있는 그것도 돼요. 이렇게 연습이라고 치고, 날씨도 점점 풀려가지고 따뜻한 데로 갈 것 같아요. 요쪽으로 하는 게 난. 요쪽으로 그냥 하는 게 나려나? 아, 요쪽으로 할까? 여기는 파져가지고. 요 정도? 요 정도 하고. 해주세요. 이렇게 하고. 여기를 이렇게 또 파주고. 이렇게 하면은 요로 이제 잡아먹혀서 쩝쩝쩝쩝쩝 들어가서 여기로 슉 들어가는 거예요. 네 발로 걷는 피그예요. 다리도 만들어주고. 이 뒤도 막아야 되긴 한데. 일단 막아. 나 여기다가 갈색으로 똥 만들어주고 뒤에 막아줘야지. 아, 위 올라가야 되는데. 사다리 만들어서 올라가고, 이 길로 들어가면 되고, 그 다음에 다락문으로 이렇게 하고, 이렇게. 아! 잘못했다. 여기가 아닌데.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. 한 칸 더 파야 돼.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여기도 양털로 바꿔주는 게 더 그럴싸하려나? 안전한 똥집 완성. 좋아, 나 이제 아파트 여기 구경도 할 수 있고 아주 전망도 좋습니다. 이 뱃속에 들어갔을 때,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너무 이제 좀 심심하잖아요.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. 촥. 열심히 소화가 되는데 소화가 되는 느낌이 안 들잖아. 소화가 되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니까 용암을 좀 넣어볼까? 용암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용암을 이렇게 두면. 오, 좋아. 여기를 뚫고 지나가야 돼. 갈 수 있을까? 아, 너무 뜨거운데요. 아이고, 깨끗하다. 아이고. 아니, 저기요. 너무 뜨거운데? 못 지나가는데? 저기 소화기관. 아, 그리고 밑에다가 넣어놨습니다. 보이죠? 얘네들이 이제 제가 잘 소화가 됐나 안 됐나 감시하는 역할. 문이랑 침대 하나만 만들어주면 됐다. 그리고 이거를 꼬시고 눈을 달고 침대를 놔주면 못 지나가네. 아니, 아이, 침대를 놨더니 못 지나가네? 안 되겠다. 침대를 여기다 붙여서 놔주면, 나올 때 자고 나오는 거지. 됐어. 다 됐어.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
한번 먹혀보도록 할게요. 요렇게 생겼거든요. 밥 줘라 쩍쩍쩍. 밥 들어갑니다. 밥 피그 쇽쇽. 아 잡아먹힌다. 속? 아, 요게 조금 아 이게 조금 부자연스러워. 요게 여기까지 자연스러워 만져. 아 그리고 잠깐만 요게 어떻게 지나가지? 소화된다. 아 너무 뜨거운데 이거 안되는데. 오오 최신 나온 유리폰 전면이 다 액정으로 돼 있어요. 굉장하죠. 스마트폰 정육면체거든요. 여섯 면이 전부 다 핸드폰이 됨. 크, 나오면 엄청 이거 엄청 비싸요. 이거 이게 얼마짜리냐면은 999,999원이에요 굉장하죠. 어, 무슨 일이냐? 어, 대표 스마트님 왜 그러냐? 그거 뭐지? 콜라 하나 보내주세요. 알았다, 그거 기다려라. 드론으로 보내주겠다. 예, 드론으로 보내준대. 엄청나, 최신 기술이야. 왔다. 왔어. 콜라예요, 여러분. 콜라를 왜 먹냐? 콜라를 먹으면은 뜨거운 기운이 가라앉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어요. 게임에서는 콜라를 먹으면은 뜨거운 기운이 가라앉습니다. 그래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다시 간다. 용차. 이것까지 한 번에 느낌을 줬을 텐데. 자,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콜라를 찹찹찹찹찹찹. 맛있다. 콜라를 먹었더니 아 하나도 안 뜨거워. 아 뜨듬 미지근하구만. 아 좋아. 아 탈출 성공. 됐다.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. 안녕하세요. 오! 얘네들 왜 나 안 때리지? 아유 때리네. 음식 분쇄기. 아유 들어온 음식을 속에서 분쇄해줍니다. 음식 분쇄기. 아따! 일 열심히 하네? 일을 안 하는데? 아따! 일한다. 좋아. 내려가서 다시 계속해서 가면 하면은 이제 여기는 음식이 잘 소화가 됐는지 확인하는 엔더맨 친구들. 음식이 잘 소화가 안 됐을 경우에 이 친구들이랑 만약에 눈이 마주친다. 아 유리랑 괜찮아요. 안 마주쳐요. 좋구만. 아 힘들었다. 여기서 잠깐 쉬었다. 그리고 마지막 여기 똥이에요 똥. 똥이 되었어요. 아 이게 뭐야.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갑자기 저 개미집이 짓고 싶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는데요. 소화기관까지 완벽하게 들어간 슈퍼 울트라 돼지 한 마리 만들어봤습니다. 재밌게 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. 재밌었습니다. 안녕. 뿅.